아침부터 항상 가득 밥을 차리고 남편과 오형제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서하연이 남편 임창정 소속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4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 2 너는 내 운명에는 임창정 서하연 부부가 출연해 부부로서 색다른 일상을 보여줬다. 임창정은 소속사 대표, 서하연은 소속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함께 했던 것. 임창정은 서하연에 대해 밖에서도 종횡무진, 집에서도 종횡무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재능이 있다. 지금 회사 일을 많이 돕고 있다며 소개했다. 실제로 서하연은 회의 시간이 임박해도 산소캡슐에서 여유를 부리는 임창정을 챙기고 회의에서 임창정이 던진 말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을 되짚어가며 진행 여부를 결정한 서하연은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줬다고. 임창정은 아티스트로만 있다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모자란 부분이 많은 걸 느낀다며 아내의 도움이 절실함을 밝혔다. 서하연은 이날 요가 지도사로 변신하기도 했다. 소속사 내 연습생들의 발표 회가 끝나자 요가 자격증을 가진 서하연이 운동 및 연습생들의 멘탈 관리에 나선 것. 요가를 하며 교감하는 부분도 있고 멘탈을 챙겨주려 한다고 밝힌 서하연의 이 연인은 너무 유연하다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회사의 일부터 시까지 케어하는 서하연의 모습을 본 서장훈은 월급은 따로 받고 있냐? 며 물었고 서하연은 직원 월급은 당연히 받아야죠 라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문혜준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